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내가 주기적으로 싱크대에 소금을 붓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저는 가끔 베이킹 소다를 사용합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고 이 트릭을 알아보세요. 싱크대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음식과 기름 찌꺼기가 배수구에 쌓입니다. 싱크대에서 배수구로 내려갈 수 없는 물은 모두 모을 것입니다. 소금 한 큰술.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. 끓는 물을 붓지 말고 물을 희석하거나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물이 따뜻해야 합니다. 굵은 소금이 없으면 고운 식용소금을 사용하세요. 막힘과 싸우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. 또 다른 방법은 베이킹소다입니다. 필요한 경우 1-2 큰술을 추가하십시오. 소다는 지방을 잘 분해하고 악취와 싸웁니다. 2시 30분. 나는 또한 몇 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추가합니다.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베이킹소다가 배수 호스 아래로 약간 가라앉도록 하고 뜨거운 물을 채웁니다. 시청, 좋아요, 댓글, 구독 감사합니다.